나왔길래 집어온 냉동 라자냐예요. 오늘은 있는 걸로. 아, this is 만두. 오늘은 펜펜이랑 다운타운에 있는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있는 미술관에 갈 거예요. 근데 뭔가 갑대도 애매하고 요즘에 외식도 너무 많이 하고 이래서 오니기리 삼각김밥 스타일로 싸서 한 3, 4개 정도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미술관 구경을 하고 나와서 배고프면 차에서 먹던지 벤치에 앉아서 먹던지. 안에 속은 저는 연어를 하나 넣을 거고 남편은 요 콤부, 이건 다시마 조린 거, 간장에 조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걸 거예요. 이거는 일본 마트에서 파는 건데 그냥 이렇게 오니기리 만들게끔 돼 있는 그 연어 플레이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개. 오늘은 마트 세 군데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음 치킨 티카 마살라 두 개 사갖고 왔고요. 요거 처음 사보는 건데 요즘 모찌 라이스 너겟? 근데 이게 스파이시래요. 그래서 파프리카 두 개, 노란색, 주황색, 또 재구매한 갈릭난, 쉐디드 캐럿스, 그리고 베이비 벨라 머쉬룸, 그리고 귤 사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냉동식품이에요. 새로 나왔길래 집어온 냉동 라자냐예요. 이거는 시금치랑 그다음에 치즈랑 갈릭이랑 허브가 들어간 베지타리안 라자냐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양이 되게 많아 보여요. 오븐에다 구워 먹는 거겠죠? 새우. 이거는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이건 하와이 스타일의 칼루아 포크 스프링 롤 한번 사봤습니다. 다진 마늘, 요즘에 사서 너무 잘 먹고 있는 이 야채 튀김 재구매했고요. 마카롱, 그리고 프루트 바스, 팝시클, 그리고 피자도 하나 샀습니다. 오늘은 해리스티터도 갔는데 해리스티터에 저희가 항상 먹는 피자가 세일을 안 하더라고요. 세일 안 하면 조금 비싸서 그냥 투조에 가서 샀어요. 투조 피자는 싸고 그냥 먹을만 합니다. 그렇게 막 엄청 맛있진 않더라도. 여기서부터는 해리스티터. 해리스티터는 샌드위치 재료, 식빵, 레터스, 햄. 여기 두 개 사면은 8불이었나? 세일을 하길래 두 개를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후추.
지금 쓰는 게 좀 통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예전에 쓰던 걸로 다시 사왔어요. 이거 요거는 파마산 치즈. 요게 뉴 아이템이라고 하길래 한번 사봤는데 저희가 항상 먹던 게 오늘 안 팔더라고요. 이거는 쉐이프드 비프. 요거는 불고기감이고요. 항상 사는 닭 안심. 오,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 비프인데 이거는 뭐 파스타를 해 먹을지 아니면 한번 예전에 도시락에 쌌던 소보로동 이런 거를 해 먹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작은 거 한 팩 사왔습니다. 그리고 계란 12개짜리 그리고 요거는 그냥 야식거리. 아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야식을 먹네요. 저녁 때 TV를 보니까 야식으로 먹으려고 요거 미니 프레첼 도그를 사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토마토 샐러드, 요거 아보카도 시저 두 봉지, 그리고 2% 우유, 그리고 피클, 그리고 토마토 소스, 라 보드카, 보드카 소스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요거 스핀드리프트 좀 새로운 맛을 사봤거든요. 그레이프루트 항상 사는데 그 자몽맛, 자몽맛이 없어서 이거는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래요. 그래서 한번 처음 먹으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몰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트 프레시 마켓 들려서 이거 램블러 자몽맛 탄산수를 또 샀고요. 이 정도는 사야 일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탄산수. 이거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토퍼치코 브랜드인데 이거 좀 오랜만에 샀어요. 이거는 레몬 라임 아닌가? 이건 그냥 라임이구나. 그냥 라임 탄산수 4개 요렇게 들어있는 탄산수예요. 요거는 예전에 되게 잘 먹었었는데 한동안 떨어져서 안 먹었나?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버렸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 매운 꿀 핫 허니 요거를 사갖고 왔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피자에 뿌려 먹어도 맛있고 거의 피자 뿌려 먹을 때만 먹나? 아무튼 맛있습니다. 요거 소스 아까 거는 보드카 소스고 이거는 시금치 마리나라 소스거든요. 스피니치 마리나라. 요거 세일하길래 또 하나 사갖고 왔습니다. 오늘 조금 세 군데 장을 보고 오느라고 지금 너무 피곤한데 지금 냉장고 꽉 차서 다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오늘은 있는 걸로. 아, this is 만두.